안녕하세요. 오늘은 석천 스쿼시장을 운영하고 계신 정병기 대표님을 만나서 석천 스쿼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 옆에는 정병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스쿼시 석천 스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기 코치입니다. 자, 우리 요즘에 스쿼시장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예요.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석천 스쿼시는 가장 핫한 스쿼시장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그러려면 이 그 대표님이 많은 노력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부분에 우리 스쿼시장을 운영하는 거에 어떤 부분에 그런 중점을 두고 계신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현재 동호인분들이 오히려 선수분들이나 예전에 코치 생활을 하신 분들보다 정보도 더 많이 빠르고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얘기하는 것 코트가 좀 작은 세미코트라고 하죠. 네. 그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시거나 게임을 하신 데는 조금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각 대표 선수들 운영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동호인들도 네. 정식 코트를 찾게 되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이번에 그 팀보드 수리하셨죠? 예. 어떤 부분에 그 팀보드를 수리함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가? 지금 저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진천에 네. 있는 새로 생긴 스쿼시 코트랑 네. 그 다음에 인천 이스파 네. 구릉의 선생님께서 계신 곳에 네. 있는 것이 두 번째고 네. 여름물은 알고 계시겠지만 팀보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아. 그래서 지금 거기는 벌써 이제 2주 전에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지금 내렸습니다. 아. 처음에 여기 회장님께서 네. 여기를 이제 시설을 만드실 때 네. 좀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캐나다 정품을 다 수입을 해서 만든 곳입니다. 요게 팀워드 작업하면서도 팀워드를 떼내는데 다 메빈 캐나다 메빈 USA가 다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데도 아직도 이 코트가 유지가 되어 있고 굉장히 시설이 훌륭하죠. 네. 그리고 저 작년에 이제 하드샌딩을 했는데도 이제 바운딩이나 그것도 많이 좀 좋아졌어요. 우리 규격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월드 규격이 남자는 43cm, 네. 여자는 48cm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여자 선수들도 5cm. 아, 우리 팀에 있는 네. 빨간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게 내려가서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팀보드를 완전히 다 제거하고 아, 샌딩 작업, 팀보드 작업도 다 했습니다. 같이 하셨구나. 예, 네. 그래서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동호인분들도 선수분들 이제 게임이 이제 유지가 되면은 다음에 이제 동호인 게임에서도 똑같이 이 규격, 이 국제 규격 사이즈로 게임에 임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네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보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하드 샌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 샌딩이랑은 차이점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저도 이제 여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네. 지출이 많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쵸. 일반 샌딩은 말 그대로 위에를 표면을 코팅된 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니스칠 돼 있는 부분을 네, 이제 제거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근데 하드 샌딩은 하드 샌딩기 자체가 성인 3명이 들기 힘들 정도로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 샌딩기를 쓸 수 있으려면은 바닥에 있는 나무 재질이 두꺼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밀다가 튕겨버리거나 깨지거나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재질이 좋아야 되고요. 가격도 두세 배로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시공을 할 때는 여기 이제 처음에 시공하셨던 이창훈 팀장님께서 각 코트 끝에다가 레이저 다 써가지고 수평을 맞춘 다음에 하드 샌딩기로 다 미는 겁니다. 기분 같아서는 내 코트 다 하고 싶지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네. 동호인분들 레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두 개 코트는 덮이고 두 개 코트는
선수들 위해서 아니면 게임을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하드 샌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그 하드 샌딩 하고 이번에 또 그 팀버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스쿼시를 우리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점들이 좀 생기나요? 네, 차이점이 이제 구력이 아무래도 더 많으시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대회 많이 나가실수록 차이점이 엄청 큽니다. 저희가 저도 레슨을 해보면 느끼고 또 선수들도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해보면 알겠지만 팀보드는 5cm 내려가지만 네.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3배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스텝도 15cm, 20cm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충분히 받았던 톨 보스트도 지금은 바로 이제 바운딩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고 힘들더라고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팀보드가 많이 낮아져서 저희 동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나가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지금 선수들하고 이제 직접 게임을 치면서 저가 실제 느낀 겁니다. 네. 안 쓰는 근육을 더 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예전에 스텝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미리 볼을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팀보드가 나다 보니까 공격적인 샷 네. 뒤에서 롱드랍도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서 쓰는 거와 네. 그 다음에 자리를 티존에서 잡았을 때 네. 발리드랍 그 다음에 발리 스매싱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티존하고 서비스 박스를 거의 장악했을 때 상대방 볼이 많이 최고 시간이 있었을 때 킬샷이나 혹은 공격적인 톨 보스트가 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충분히 받아서 쳤는데 왜 볼이 안 나오지라는 거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만큼 더 공격적이다 보면은 네네. 욕심을 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발리드랍이 동호인 분들도 발리 비중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발리와 발리 스매싱 그 다음에 발리드랍도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PSA 보시는 우리 그 애청자분들도 많으시지만 PSA 경향도 약간 지금 타이밍도 빨라지고 발리가 굉장히 주요 공격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약간 좀 더 나가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저가 지금 뭐 스쿼시를 한 지는 한 20년이 됐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대회 나가면은 거의 이제 기다렸다 치는 드라이브들이 많았는데 네, 네. 지금은 뭐 유튜브나 해외 선수들이나 요즘 우리 국내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상대방이 쳤을 때 미리 파악을 해서 공격할 타이밍이 먼저 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가 구분이 바로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쪽 맞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면은 지금은 상대방 라켓에 맞자마자 면이나 각도나 길이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네. 자기가 바로 준비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천에 있는 그 부모인 분들이 탑랭커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정명기 선생님이 동호인 선수 잘 키워내 주시기로 유명하시거든요. 예전에 바닥을 쓰고 다니던 소태용 분도 있었고 그다음 최근에는 여자 그 탑랭커죠. 이미아 선수가 여기서 지금 정명기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저희 동호인들 레슨하실 때 어떤 중점을 두고 가리키는 어떤 게 있나요? 많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이제 조금 조금씩 빛을 발휘했던 것 같고 미아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슨도 잘 따라와 주셔서 현재까지 좀 많이 올라오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도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지구력 운동, 러닝 그런 것도 수시로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내준 숙제도 많이 확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범생이네요. 그만큼 올라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이런 좋은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평일이나 휴일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입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금은 얼마인지 요금까지요? 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어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쪽으로 이제 번호 나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전화를 주시면은 헛걸음 하지 않게 게임 치시는 분들도 그 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른 게임 치시는 분들하고 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사전 예약을 하시면은 자기 정모 모임이나 네. 단체 모임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적거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조인을 원하시면 미리 얘기하시면은 저희 석천 정 회원분들하고도 조인해서 게임 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네. 다른 정모 모임과 다른 정모 모임들이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연합해서 네.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네,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관료는? 대관료는 10년 전 가격 그대로 네. 1인당 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나 만약에 이제 라켓이나 신발도 준비 못해오신 분들도 여기서 대여해드리니까요. 신발과 라켓 대여해주신대요. 예,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 네. 저희가 건물은 솔직히 좀 오래됐습니다. 네. 17년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운동 끝나시고 이제 샤워장에 사우나 시설도 돼 있고 네. 탕도 3개나 큰 게 있습니다. 운동 끝나시고 충분히 이제 스트레칭 하시면서 네. 몸도 푸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밑에 내려오면 2층에 여자 사우나가 있고 3층에 남자 사우나가 있어요. 운동 끝나시면 사우나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평일날은 몇 시까지 운영하시고 휴일날은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지 일단은 이제 평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요. 7시에서 10시 이제 정규 타임 때 이제 레슨 시간이 7시부터 12시, 네.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시고요. 네, 네. 비어있는 낮 시간대에는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운동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바글바글 10명 이상들이 선수들이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선수들 게임하는 거 보셔도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도움도 되실 거고요. 네. 또 비어있는 코스도 있으니까 네. 오셔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9시? 샤워장은 네. 6시까지지만 스쿼시장은 5시까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시간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전에 전화 주시고 하면은 시간 이용 시간하고 네. 그 다음에 배분하고 인원에 따라서 코트 사용하는 것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월 회원은 월로 끊으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월에 저희가 얼마? 이제 네이버에 치면은 석천 스쿼트 센터 하면 석천 스쿼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전화 주시면은 네,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드리겠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코리아 스쿼시 TV의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스쿼시란? 뜬금 없지만 바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이다. 아, 네. 저 바둑을 좀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돌 한 돌이 다 쌓여서 자기 집이 완성되고 네. 적절한 타이밍에 어디에다가 수를 두고 놔야 될지가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샷과 맞는 드라이브 샷, 맞는 거리, 맞는 방향 그게 합쳐진 게 저는 꼭 바둑과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복합적인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결정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리아 스쿼시 TV 하면 선생님께서, 코치님께서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스쿼시 TV 화이팅! 수고 들어주세요.